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기는 총초호입니다. 총초호인데요, 총초호 배가 드나드는 입구에서부터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시네요. 와, 오늘 제가 여기 지나다니면서 본 중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지금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쪽으로 쫙 끝까지 빽빽하게, 그리고 저 큰 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지나서 또 낚시하시는 분들이 꽉 들어찼습니다. 자, 이쪽은 좀 배가 있어서 한가한데요, 여기 지나면 저기서부터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자, 여기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마 금지체장도 모르시고 그냥 아마추어 조사님들 같으니까 뭐 어떤 고기를 잡더라도 나무라지 마시고 그냥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쪽으로 사람 많은 곳으로 좀 이동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저쪽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요, 아마도 망둥어를 잡으시는 것 같아요. 망둥어는 금지체장이 없으니까. 자, 망둥어는 한해살입니다. 한해살인데요, 망둥어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낚시하시는 분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저기 어류 가공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 큰 배들이 있어서 고기 잠깐 끊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 안쪽까지 꽉 들어찼습니다. 자,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자, 전갱인지 전원지, 전갱이 같기도 하고요, 전어 새끼 같기도 합니다. 그래 고맙다. 자, 여기서는 톡톡 쳐주네요. 뭐가 올라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 물었습니다. 여기가 오로 떴다. 뭐가 나와요 지금요? 전어. 전어? 아, 전어. 전어 새끼요. 그물망 한번 보세요. 와, 전어가 바글바글 합니다. 와, 좀 보여주세요. 와, 큰 놈은 크네. 저 큰 놈은 뭐지? 길쭉한 놈? 저 뭐예요? 학꽁치. 학꽁치도 있어요? 자, 학꽁치도 있다고 그러고요. 자, 자, 이렇게 가족끼리, 친구끼리 왔는데요. 예, 전어가 나오고 있고요. 자, 전어가 아직 사이즈가 많이 크지는 않네요. 지금 원래 전어가 가을 전어라 그래가지고 가을이, 가을쯤 되면 이제 다 커야 되는데 많이 안 컸네요. 자, 여기는 전어를 잡으시고요. 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저 노란 부분을 지나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홍게도 잡으셨나 보군. 안녕하세요. 자, 홍게도 잡아서, 바다에서 잡아서 드시는 것 같아요. 아, 아닙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자, 홍게는 사서 드시는 것 같고요. 자, 뭐가, 여기 조사님 뭐가 올라왔는데, 전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전어가 바다 해양 쪽에서는 안 나오고, 요즘 총초호 민물하고 만나는 지점에, 민물하고 섞여 있는 지점에 전어들이 들어와 있네요. 큰 전어는 없고요, 전어가 사이즈가 작습니다. 여기가 빨간 다리 있는 곳인데요, 빨간 다리 있는 곳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저기 총호 장어 하러 해선타에 지나서 또 영상을 이어갈 겁니다. 그쪽에도 오면서 보니까 낚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 여기 사, 예, 사장님이 망둥어를 잡아가지고요. 망둥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둥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저는 예, 서해만 망둥어가 나오는 줄 알았더니 동해도 망둥어가 나오네요. 자, 여기가 어류 가공회사입니다. 어류 가공회사인데요. 자, 이쪽에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이쪽에는 예, 회사 건물이 있어서 낚시를 못하고 있고요. 자, 이쪽에는 자, 여성분들도 전어를 막 예, 잡아 올리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예. 차가 들어온답니다. 차를 좀 빼고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집어등이 달려있는 큰 배들은 오징어 배입니다. 자, 이게 체납기라고 그러는 건데요. 예, 오징어를 잡아서 올리면 예, 저 동그란 게 돌아가면서 오징어가 툭툭 떨어지고 합니다. 자, 저는 잘 나오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많이 잡으셨어요? 아니, 몇 마리 못 잡았어요. 자, 망이 여기 보이네요. 자, 여성분들도 예, 전어를 잘 잡으시네요. 자, 여기 잡아서 건진 분이 있으니까 좀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좀 찍어도 되죠? 네. 많이 잡으셨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이쪽엔 좀 크네, 그래도. 자, 또, 아, 요, 요, 뭡니까, 이거는 또. 우와. 배드민 아니야? 배드민 아니고 방어 같은데요, 방어? 어? 뭐야, 뭐야? 제빵어, 제빵어. 아, 예. 아, 예, 방어가 올라왔습니다. 아, 예. 연예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오자마자 예, 바로 방어를 한 마리 잡아 올리시네요. 아, 여기 사장님 히트. 아, 전어인데 좀 깊숙이 들어가 있네요. 예, 바늘 끝에 끝부분쯤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방생하셨나 보네. 아니요, 담았어요. 아, 그래요? 그럼 뭐가 튀었지? 거기 많이 나가겠다. 예. 자, 아, 밑에 예, 전어가 많이 보입니다. 많이 지나다니네요. 아, 예,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물이 탁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자, 누구나 손쉽게 예, 전어를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도 있나요? 자, 여기 한두 분 있는데 자, 이쪽에서는 어떤 어종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끝쪽에서는 전어, 망둥어, 뭐 학꽁치, 심지어 학꽁치까지 예, 나온다고 뭐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내양 쪽에서 잡는 학꽁치는 크지 않습니다. 자, 여성 조사님들도 낚시를 하고 있고요. 자, 가족, 예, 친지, 네, 그리고 연인들도 오신 것 같고요. 자, 물 속에는 육안으로는 잘 보이는데 요 카메라 안에 고기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배 밑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우, 예, 슝슝 오게 배에 빛을 막아주는 곳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배 때문에 다 안 보이네요. 자, 예. 여기 또 잡았습니다. 애기들이 좋아하고 있네요. 예, 애기들이 좋아하고 있어요. 자, 낚시가 예,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흔들어주면, 예. 물어버리네요. 자, 밑밥을 뿌려주고요. 밑밥을 뿌려주, 오, 오, 두 마리, 히트.
자, 두 마리, 전어 두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방송하는 걸 아는 거야. 자, 한 마리는 어디, 거기 떨어져 있습니다. 타이어 위에 있습니다. 빠져도 다행히 안 도망갔네요. 아이고, 예, 한 마리, 두 마리인데, 한 마리씩만 잡으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1타 1피만 주장하십니다. 1타 2피는 안 됩니다. 놉니다. 아, 예, 저기 여성조사님도 히트. 자, 이렇게 총초를 바라보면서요. 에, 그리고 또 설악산을 바라보면서, 여기 사장님, 아이고, 예. 빠졌습니다. 설악산을 바라다 보면서, 속초 시내를 바라보면서 낚시를 하시네요. 자, 전어가 계략으로 있습니다. 계략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낚싯대만 들고 카드채비 하나 들고 밑밥 조금 뿌려주시면 전어는 계략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예,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위험하지도 않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낚시를 즐길 수 있는 명당 같습니다. 예, 발판도 평평해서 좋고, 자, 여성분들도 손맛을 보실 수 있고, 좀 연세가 있으신 분도 편안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고요. 물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갇혀 있는 물이라서 많은 분들이 물이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자, 여기는 설악산 쪽에서 흘러내리는 민물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됩니다. 배가 나가면서 프로펠러로 또 바다 속을 뒤집어 주고 하기 때문에 안 좋은 물들이 요 총초로 해서 밖으로도 흘러나가고요. 그리고 저 설악산 쪽에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옵니다. 자, 또 한 마리 더 올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왔나요? 예, 온 것 같습니다. 자, 올라왔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